Виж, и тук има и след 2-3 лодка с негите. Къде? Ето, ляпа ще бъде. Те да са не бавен? Не, не, те са хубави. Аз се лекувам с билки. Не, не, то не били кръста. Ама аз и варул съм така с четки. Вартен, постай.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성격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잘 웃으시고. 이 또 엄마가 웃으면. 데비디 블리즈마츠. 데비디. 올베나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할머니네 집 축사였습니다.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대부분 밭농사를 지으며 소나 양 같은 가축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이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고 올벤 할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소젓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일단. 마라카. 자, 토포파마 큰님은요, 원님. 아, 탁탁. 자, 지금 하루짠 따끈따끈한 소가 터집니다. в друга котелка. За что там учу? 제가 이렇게 채걸은 우유를 가지고 치즈나 버터,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직접 만들어 먹는답니다. 유제품을 만드는 방법 역시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불가리아의 요구르트는 최고의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 올게요. 아유, 괜찮다. 저는 올베나 할머니가 요구르트 만드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지, 어? 이거야. 아, 너무 스미워, 나인 잭스. 성격이 너무 좋으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웃는 거야. 할머니, 그게 이제, 뭐야, 할머니 특징 중에 하나의 그 웃음소리가. 나? 어. 국악을 하다 보니 평소 시골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올벤 할머니도 우리네 할머니들처럼 정 깊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불가리아의 전통 요구르트를 드디어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되나 봅니다. 불가리아식 전통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유를 3-40분 정도 끓여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었었던 요구르트를 그 새로 만들 요구르트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단 말씀이시죠? 불가리아 사람들은 생후 3개월부터 요구르트를 먹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매 식사 때마다 물을 대신해 요구르트를 마실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요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수분이 줄어들어 지방 함유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부드럽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된다고?
Честно. Три часа. Окей. Тогава ще бутам. Сега ще снимате как тя отваря. Мачи аренмоге 담요를 덮어 띄우는 우리네 청국장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제게 뭔가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이곳 스밀리안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월벤 할머니. 오래된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8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에는 꽤 미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자는 월벤 할머니의 아버지인데요. 105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고 좋아 보이시는데 앞으로 제 염원은 앞으로 30년 동안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야, не знаю, от горе знаю. Кой на мен господар. Кой на мен сваде до чест, до утре, не знаю. Храм. Люки. Айго. Вие да сте живи, драли си. Да живеят много години, 200-300. 월벤의 할머니는 80평생 자신의 터전인 이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할머니와 가족들의 장수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훨씬 더 싱그러운 느낌이에요. 여기가. 할머니는 이 길을 오가며 먹고 싶을 때 산딸기를 따먹는다고 합니다. 프리엣. 하. 너버리. 주인이 있는 나무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놔둔 것이라고 합니다. 저 많이 땄어. 까치밥으로 홍시를 남겨두는 우리네 풍습처럼 산딸기 몇 알에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든이라는 나이에 월벤 할머니는 마치 소녀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을 구경을 하다 보니 요구르트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완성품이 있는데 3시간 지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맑은 우유는 어느새 걸쭉한 요구르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요구르트는 풍부한 맛과 독특한 향이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35도 정도일 때 단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구르트를 이용해서 불가리아식 전통 버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